식판이 지나가니까 불이 켜지는 이것. 초록불? 설거지 준비됐다는 건가? 당최 의문스러운 이 기계, 왜 하필 퇴식구에 이렇게 달려있나 했더니 밥, 김치, 국, 시금치, 치킨, 미트볼까지 모든 음식 정보를 인식하고 있었다? 단 한 번의 스캔으로 음식의 종류와 양은 물론 영양 정보까지 싹 다 알려주는 이 기계는 푸드 스캐너입니다. 찰나의 순간에 저 많은 걸 다 캐치한다고? 안 될 것도 없죠. 쉽지 않은 일을 이 기술 덕분에 해냅니다. 물체를 식별하기 위한 기술로도 주목받고 있는 자율주행 기술 덕분인데요. 자율주행 기술은 차량에 탑재된 센서가 주변에 있는 물건의 종류와 거리를 측정해서 차량을 제어하는 기술인데요. 센서로부터 거리를 측정하는 기술에 착안하여 음식의 종류와 양을 분석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푸드 스캐너의 작동 원리는 이렇습니다. 먼저 AI는 학습한 음식 이미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식판에서 어느 영역까지가 어떤 음식인지 인식합니다. 음식의 종류를 인지하면 해당 영역의 3D 이미지를 기반으로 음식의 양을 계산하는데요. 스캐너에서 음식까지의 거리, 식판의 밑면에서 음식까지의 거리, 음식과 음식 간의 거리 등을 정밀하게 계산해 음식의 양을 산출하는 거죠. 학습하지 않은 음식을 스캔해도 AI가 직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선 언어와 컴퓨터 비전을 바탕으로 음식을 유추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딸기랑 샌드위치 각각만을 학습했던 모델이 새로운 이미지 딸기 샌드위치를 봤다고 했을 때 이미지에 샌드위치가 있고 딸기가 있으면 그 모델은 딸기 샌드위치라는 음식을 처음 봤음에도 알 수 있는 방식인 것이죠. 그런데도 어떤 음식인지 모르겠는 경우에는 AI가 자체적으로 인터넷에서 해당 이미지를 검색해 어떤 음식인지 알아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전국 70여 개의 급식소에 설치된 푸드 스캐너는 매일 잔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데요. 얼핏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은 잔반 데이터의 잠재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2019년부터 여러 급식소를 운영해오면서 약 1200만 킬로그램의 음식물 쓰레기를 절감했다고 수치를 했습니다. 이산화탄소량으로 이제 환산을 하면 약 1600만 킬로그램 정도가 되고요. 2년 동안 종이빨대 53억 개를 덜 쓰고 나무 200만 그루를 심는 탄소 절감 효과를 냈다는 푸드 스캐너. 대체 잔반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했길래 이렇게 많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었던 걸까요? 식단을 구성하는 관리자는 잔반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잔반량을 예측하고 메뉴와 발주량, 배식량을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푸드 스캐너는 과거부터 쌓인 잔반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대적으로 잔반량이 적은 메뉴 조합을 추천해줍니다. 가령 학교의 경우 식재료 수급 시기와 이벤트를 기준으로 비슷한 식단 구성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은데 특정 시기에 식자재가 어떤 형태로 제공되었을 때 잔반량이 적었는지 어떤 음식을 어떤 음식과 조합했을 때 잔반량이 적었는지 알 수 있으면 학생들에게 더 인기 있는 식단을 구성할 수 있는 거죠. 선생님이 식단을 짜시고 나서 여기에 좀 과일 메뉴가 하나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배 말고 조금 더 선호도가 높은 걸 넣고 싶어 라고 하셨을 때 과일을 검색하시고 배보다 선호도가 높은 음식을 제공하는 그런 사례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용자 정보와 잔반 데이터를 함께 수집해 이용자 집단 맞춤형으로 적당한 발주량과 배식량을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체급 차이도 그렇고 먹는 양 차이도 되게 크잖아요. 1학년에게는 이 정도를 주면 되겠다. 2학년은 이 정도를 주면 되겠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데이터화해서 실제로 섭취한 양을 기반으로 조금 운영하는데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도 있습니다. 잔반 데이터를 활용해 급식소 이용자 수를 예측할 수도 있는데요. 가령 이용자 수 대비 잔반량이 적었던 인기 식단의 경우 이용자가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발주량을 늘릴 수 있는 방식인 거죠. 잔반 데이터는 관리자뿐만 아니라 급식소 이용자들도 보게 되는데요. 장난하세요, 힘원. 한 입 더 먹고 오세요. 이용자들은 잔반을 버릴 때마다 내가 버린 잔반이 환경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ESG 리포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잔반이 없을 때 얼마나 환경에 도움이 되는지 환경 기여도를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먹을 만큼 받아서 깨끗이 비웠을 때 해양 생물을 이만큼 살리고 빨대를 이만큼 사용하지 않는 효과가 있다고 두 눈으로 확인하니 그 영향력이 제법 실감이 가네요. 이렇게 식사 때마다 잔반이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잔반 배출을 신경 쓰게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실제로 푸드 스캐너가 설치된 급식소에서는 전년 대비 평균 26%의 음식물 쓰레기를 절감했고 푸드 스캐너 인사이트를 적극 활용한 급식소에서는 무려 40%에 가까운 음식물 쓰레기를 절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용자 정보와 잔반 데이터를 결합해 섭취량과 영양 정보를 제공하기도 해서 식단 관리가 필요한 기저 질환자들의 식이요법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하는데, 푸드스캐너의 잠재 가치를 기반으로 음식물 쓰레기뿐 아니라 급식소에서 발생하는 전반적인 온실가스 양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술을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한입 두입 줄여 지구를 구하자는 막연했던 환경 슬로건을 결과로 보여주고 있는 푸드스캐너. 앞으로도 AI를 활용할 방법이 더 활발히 연구되어 음식 산업도 살리면서 환경도 구하고 인도 보고 뽕도 따고 도랑치고 가재 잡을 수 있도록 폭넓게 활용되면 좋겠네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